한국산 전투기에 매료된 필리핀이 이번엔 KF-21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안방산 안보전시회 2024에서 K-방산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카이부스에는 동남아의 고위군 당국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특히 필리핀은 국방차관과 공군사령관 등 군수 내부의 거의 모든 관계자가 매일같이 찾아와 KF-21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최근 피치블랙 훈련에 참여했던 FA-50이 타사의 많은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우수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에 쏟아지는 동남아의 뜨거운 시선, 그들이 왜 카이부스를 참새방앗간처럼 수시로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5월 20년 역사의 군사 포털 매체 디펜스 미러는 KF-21이 동남아에 보급될 경우 벌어지는 아세안의 전력 상승 효과와 대중국 억제력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미러지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한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 역시 상당한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국제적 신뢰도 상승할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강력한 항공전력을 얻는 동시에 한국의 고급 방산 기술을 이전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펜스 미러는 KF-21이 동남아에서 3조에서 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며 이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영국 등의 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의 맹주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불공정한 무기 교역 조건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KF-21의 평판은 탄탄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을 신규 파트너들이 속속 등장한 것인데요.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닐라 월드트레이드센터의 한국 방산 부스를 찾아 KF-21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3사, LIG넥스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장갑차 생산업체인 코비코, 소총 전문기업 다산기공 등 6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부스는 카이의 KF-21이었습니다.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KF-21의 도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과거의 필리핀은 처참한 공군력으로 악명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의 철수와 아시아의 경제 위기라는 악재를 연거푸 얻어맞으며 몰락했던 필리핀 공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증대되면서 공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서 경전투기 분야의 전력은 보강되었으나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최소 12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필리핀 군 당국은 KF-21을 이 사업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보냈으며 필리핀 공군의 마리아노 대령은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에 KF-21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KF-21의 양산 이전까지는 F-16 블록 70과 그리펜의 도입을 고려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종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있던 필리핀 국방부가 갑자기 돌변 KF-21의 양산 시점에 맞춰 한국에 직접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 변화가 나름 현명하고 합리적 선택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재 필리핀 공군은 주력 전투기로 FA-50을 운용 중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는 필리핀의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KF-21까지 도입한다면 체계 통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자연스럽게 신형 기종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양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KF-21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이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F-16을 기준으로 최소 12대에서 최대 40대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감안했을 때 한 번에 계약이 체결될 수량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기 보강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KF-21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 했던 물량의 상당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못지않게 KF-21과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도입했던 FA-50 18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곧바로 18개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은 기존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했던 FA-50보다 우월한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공군력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며 FA-50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의 추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벌써부터 FA-50의 추가 도입에 적극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FA-50과 함께 KF-21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 등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지역의 사이에는 300km 정도의 남중국해가 있어 국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이 매우 중요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구 남방으로 보유했던 과거의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위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230MKM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 KF-21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경전투기 체계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다목적 전투기 체계까지 한국의 KF-21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의 물량을 자신들이 신속하게 채우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계획대로 40여 대의 KF-21을 도입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납품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KF-21이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KF-21 개발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 먼저 KF-21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뉴스 매체인 조나자카르타도 말레이시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8대의 수호-230MKM 이외에도 FA-18D 8대도 노후화된 상태여서 최대 26대 이상의 KF-21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며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필리핀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수출 물량은 최소 30대에서 많게는 38대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카이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더라도 초기 계획에서 잡았던 생산 단가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미 태국과 페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잠재적 도입 국가로 리스트에 올라온 데다가 CNN에서는 이외에도 이라크와 터키의 KF-21 구매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 외신에서 KF-21의 판매 전망을 높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요. KF-21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체지만 돈은 많지만 서방 전투기의 도입이 껄끄러운 국가와 적은 국방 예산으로 알찬 구성을 꿈꾸는 국가들에게 KF-21은 더없이 좋은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재의 예상에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양산 공급 사이클과 사업 관리, 그리고 개발 지연만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과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전투기가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8일 KF-21 F-16 비교 영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F-16 계열의 생산 라인은 폐쇄의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미군부터가 도입을 꺼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당연히
미래공중전의 향방이 5세대기에 달려있다는 미국의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통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선 도그파이트가 유효하기에 4세대와 4.5세대기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는 양산 시점의 KF-21에 희소식인 동시에 달갑지 않은 경쟁자 F-16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 라인이 폐쇄될 뻔했던 F-16에 동아줄이 내려온 셈인데요. 전투기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많은 국가가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F-16과 비교를 당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관련 뉴스는 최근 방산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그 성능과 잠재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F-16V는 1978년부터 실전 배치된 전투기로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4.5세대기인 F-16V 블록 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 F-16의 제작사 로키드 마틴은 F-16V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F-16의 역사를 2060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사골 전투기라고 비아냥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F-16에 호의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만약 적성국이 ICBM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면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접근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임무를 위해선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려 했던 목적도 이와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즉 현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에 비해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었고 정연공에서 적 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즉, 5세대기조차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선 4.5세대 전투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이런 시장의 소요에 맞춰 F-16V 블록 70에 AESA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 등을 추가해 가성비 뛰어난 4.5세대기라는 달콤한 옵션을 내놨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취한 업그레이드의 백미는 AESA 레이더였는데요. AN/APG-83으로 F-16V 블록 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블록 70은 정밀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새롭게 개량하면서 기존 약점이었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F-16을 운용하던 국가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공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이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보이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16V 블록 70과 포지션 상당 부분이 겹치는 KF-21로서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위기는 언제나 과장되기 일쑤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KF-21만의 장점과 실제 성능을 살펴보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는 의견이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이 중 AESA 레이더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임에도 이미 모든 지상 테스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AESA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성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 스펙에서도 KF-21은 F-16V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KF-21의 동체 길이가 16.9m 폭은 11.2m인 반면 F-16은 총장 15.06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에서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두 기체의 차이가 있다면 신뢰성일 것입니다.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높은 신뢰도가 네임밸류를 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하면 기본이 되는 기체가 노후되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8년 초기형 도입 이후 45년 활동해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차례가 넘고 블록 70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F-16V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공군부터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4.5세대기를 표방한 F-16V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개량 한계점이 F-16V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F-16 계열은 좁은 작전 반경을 계속 지적받아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차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까지 다자간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 반경 550km, 페리 범위 4200km의 F-16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일례로 하와이 기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F-16 대비 KF-21만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존 F-16 계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추후에 F-16을 이양하거나 재판매하려 한다면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국산화율이 높은 KF-21이 등장한다면 재판매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엔진마저 국산화된다면 중고뿐만 아니라 KF-21 최신 기체도 미국의 승인 없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업그레이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조건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KF-21과 F-16의 경쟁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노력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무기교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9일 수호이 57 아프리카 영상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엘답에 위치한 알라메인 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이집트 최초의 국제에어쇼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희귀한 전투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거의 없는 중국산 유니십 수송기와 젠텐 제트기, 그리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EU-17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앙숙으로 통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고서는 기술만 빼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호-EU-17은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의 알짜 기술로 러시아가 중국의 접근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EU-1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란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 등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되고 나는 수호-EU-1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러시아가 내세우며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까지 내려온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수호-EU-17급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중국이나 튀르키예의 경우 기술 도난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당초 인도가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와는 앙숙인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친밀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 기술 분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호-EU-17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호-EU-1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를 유럽과 아시아 등의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차지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선 중국이 그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수호-EU-1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선 중국의 제니십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KF-21과 같거나 비슷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십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호-EU-17과의 비교에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베낀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호-EU-1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호-EU-1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제니십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수호-EU-17의 판매를 타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방산 파트너로 점찍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FA-50의 수출을 타진하며 전투기 수출을 진행해왔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고려 대상 역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가 수호-EU-17 대신 중국의 4세대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젠텐 씨는 수호-EU-17과는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러시아산이 아닌 중국의 젠텐 씨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젠텐 씨는 가성비라는 장점으로 이집트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금융 옵션까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내부에선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계약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전투기의 경쟁력과 러시아 방산의 입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라는 거대 공급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등 신흥 방산 강국이 빠르게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 FA-50 등의 전투기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목표로 설계된 전투기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러시아에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기술력과 실용성에서 추월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사실 KF-21과 수호 E-57은 과거에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호 E-57의 수출을 제안하여 3차 FX 사업 후보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입이 아니라 수호 E-57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제안이었고 동년 10월엔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인 2014년 3월에 한국방위사업청이 F-35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는 공식적인 인연이 끝났는데요. 만약 당시의 상황대로 수호 이사가 KF-X에 참여하고 한국 역시 수호 E-57 개발에 참여했다면 세계 전투기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였던 러시아와 한국은 이제 그 위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 E-57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생산 속도와 유지 보수 비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호 E-57은 아직 실전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 운영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전투에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수호 E-57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22나 F-35보다 상대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물론 자국 기체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방의 스텔스 기술이 한수위라는 것이 국제방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러시아 방산 산업의 예산 부족과 기술 인프라 문제는 수호 E-57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양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호 E-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 E-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 E-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러시아산 전투기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 E-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 E-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 E-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성능 개량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수호 E-57이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국 제니십 같은 경쟁 기종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러시아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그 가능성을 알아볼수록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꺼리튜브였습니다.